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워치업 시간인데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은 좀 휴장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 미국과 영국 시장은 휴장을 했고 네. 뭐 다른 유럽 시장은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자, 이제 벌써 6월이 됐습니다. 그쵸? 시간이 정말 빠르죠. 아, 저희가 빠르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 하반기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 의미에서 오늘은 하반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국내 이슈와 또 해외 이슈들을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이슈, 글로벌 이슈들부터 네.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가야 우리가 진짜 그렇죠. 수익 생각을 미리미리.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하반기 경제 이슈의 해외편은 풀린 돈의 역습이다. 네. 지금 뭐 풀린 돈이 17조 원 정도, 17조 그렇죠.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요, 세계 전체의 GNP의 한 17%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 얼마였냐? 3조 달러밖에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돈이 지금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의 역습을 어떻게 막아가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아까 OECD에서 굉장히 좋은 네네. 숫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평균은 좋아요. 근데 격차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백신 접종이잖아요. 그쵸. 그럼 G20에서는 지금 확보한 양이 125%예요. 근데 이제 신흥국은 16%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가면 5%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좋지만 보시면은 각 국별로 성장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접종률을 보면은 지금 북미나 유럽은 35%고요. 그쵸. 아프리카 1.6%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성장 격차를 나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가장 뭐 우리가 위험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이거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지금 전선을 뭐 정치 안보, 기술, 뭐 산업, 뭐 환경까지 다 벌려놨기 때문에 추스리는 과정과 모멘텀 만드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미중 간의 뭐 관계가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뭐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풀린 돈의 역습은 이거는 뭐 테이퍼링 가능성의 확대로 지금 우리가 뭐 옮겨 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자재 지금 슈퍼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이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뭐 진입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원자재 사이클로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구조적인 그런 뭐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화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등등의 구조적인 부분인데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순간 이 부분은 뭐 원자재는 가격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슈퍼 사이클 얘기하시면서 많은 관심 쏟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전히 우리 소비 패턴이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 우리 이제 생활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주식이 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AI 뭐 여러 가지 부분들 4차 산업 혁명이 생활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련된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회복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차별화 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좋고 뭐 등등 그다음에 제조업이 서비스보다는 좋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나 다 차별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재정 적자가 1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풀린 돈의 역습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강타할 것인가 하반기 문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장 경영 화두로 떠올랐던 게 ESG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SK가 굉장히 ESG로 뭐 많은 이제 칭찬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ESG도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축에다 놓고 보시는 것이 하반기에는 더 유리하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관건입니다. 요거 뭐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하고 오늘 만납니다.
그리고 아난티 회장도 좀 만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어떤 진행보다는 개별 기업에서의 기업, 어떤 활약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여기 나오지 않겠냐. 오늘 이제 오후에 현정은 회장님하고 회장하고 이인영 장관하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 나왔는지 제가 취재해 갖고 오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면담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남북 관계에 관련돼서 이야기 한참 지금 남북 관련 주들은 한참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하반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신 것이 자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컨택 그야말로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던 이런 컨택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 경기 민감주를 그냥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룹 이제 전체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있고 네. 그룹이 돼 있는데 그룹에서 이제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전체 시장을 흔드는 게 경제 지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실적을 찾아가는 부분들인데요. 뭐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자료를 대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성장하는 주의 위주로 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옥석 가리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마켓 쉐어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시는 부분들로 하셔야 하반기 굉장히 지금 뭐 이 사고 다발 구간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상화되는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성장하는 그룹의 마켓 쉐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체적인 업황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개별 기업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성, 실적 담보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과 함께 또 하나 뭐였죠? 고문이 마켓이에요. 아, 마켓이에요. 네. 그 업종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겠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